아빠 기다리시겠다. 빨리 가자 얘. 토요일 4시 남산타워 앞. 설마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얘가 뭐라 그렇게 비맞은 중처럼 중얼거리고 있어? 엄마. 어? 약속도 안 했는데 4시간 동안 눈 맞으면서 기다린 사람은 없겠지? 미치지 않고서야 얘 그럴 수가 있니? 가. 가자. 아 잠깐만. 어? 미친놈. 엄마 이거 들어봐. 뭐? 아, 먼저 가. 와. 뭐야? 야 잔디야. 잔디야 어디 가? 이제 내게로 와요. 나도 모르는 설레임에 오늘도 난 이렇게 난 네 앞에 서성이지만 사랑 꼭 말해야 하나요.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너 지금 도대체 몇 시야? 그거 내가 할 소리거든?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너 할 일이 그렇게는 없냐? 너 늦으면 죽는다고 했냐 안 했냐? 내가 언제 온다고 했어? 왔잖아. 아 그거야? 설마 혹시나 해서 온 거고. 아 그니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는데. 아 어쨌든 왔잖아.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뭘 잘했다고 승질이야? 아, 추워. 일어나. 따뜻한 거라고 또 한 잔 사줄게. 너 몸에서 김나. 일어나 빨리. 어? 아. 차 마실래? 그냥 갈래? 3만원짜리 커피. 깡패, 너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도 치냐? 그리고 난 이딴 거 못 마셔. 일단 한번 먹어보셔. 커피 맛이 끝내줘. 왜 3만원짜리인지 가르쳐줘? 따라와. 와 어때? 내 말이 맞지?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먹는 커피랑 똑같잖아. 야 너 계산이 그렇게 흐려서 기업은커녕 구멍가게라도 맡기겠냐 너한테? 뭐야? 36,300원. 네? 이왕 받는 거 봉사료랑 부가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부자도 그런 계산할 줄 알구나. 모르는 척할 뿐이지. 정말 모르면 어떻게 부자가 되냐? 와, 별 많다. 야, 저건 별이 아니고 인공위성이야, 이 무식한 여자야. 너 바보 아니야? 인공위성이 저렇게 많냐?
장난하냐? 인공위성이거든? 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? 뭐 이 멍청아? 뭐 이 멍텅구려? 찔찔이가 네가 더 찔찔하거든? 사람 부르면 되니까 가만 좀 있어봐.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저 엄마한테 죽는단 말이야. 너 핸드폰 어디 갔어? 너 전화 없어? 너는? 나 원래 전화 없는데. 너 무슨 말인가 휴대폰도 없냐? 너 때문에 갇혔잖아. 그게 나 때문이야! 눈 오면 어디 들어가 있던가. 네가 동생 있냐? 아, 오기가 나서 그랬지. 나 태어나서 누구 이렇게 기다려본 거 처음이란 말이야. 뭐? 어떡할 거야? 아저씨! 너 뭐 하냐? 저기 들어가 있을까? 아, 야, 비켜봐. 싫어. 미안. 뭐? 미안하다고. 어쨌든 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. 네 차례를 알긴 하는구나. 근데 넌 재벌이 왜 그래? 누나는 길바닥에서 사람을 4시간 동안 기다리는데 너네 집에선 아무 말 안 하디? 집사, 경호원, 운전사 그 많던 사람들 다 뭐 했냐? 다 보냈어. 왜? 아, 서민 수준 좀 맞춰주려고. 가지가지 하느라 애쓴다 아주. 야, 잔디봐. 왜? 나 솔직히 말해도 되냐? 솔직히 뭐? 뭐야? 야, 거기서 말해. 나 아무래도 지금. 응? 어? 아! 이 자식이 뻑하면 이 변태 같은 놈. 너 지금 이상학생 이러고 싶냐? 안 떨어져? 야, 한지르나? 너 셋셀 동안 안 일어나면 난 어떡할지 모른다. 하나, 둘, 둘 반에 반에 반.
운명이죠 사랑의 향기에 취해 보아요